빗소리도 즐거워요, 즐거워야지요. 아, 그냥 이 비가 오려고. 어제는 그렇게 28도까지 갑자기 더웠어. 어제 26도 한다더니. 그래도 물놀이 잠깐 하고 놀았으니까 몸 식히고. 허야는 비 맞네, 그래도. 허야꽃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게 오십성이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몽글몽글몽글몽글 다 콧봉오리가 잘 늦어서 나와요. 아이고, 이 비가 끝나면 또 이렇게 위에 아이비는 다 잎이 똑같아. 이렇게 아이비는 잎이 똑같아. 에이, 어제 이거 달라고 하는 걸 못 줘가지고 마음에 걸리지만은, 아, 내가 그거 삽목해가지고 키우기도 했지만은 상품으로 주기에는 좀 양심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에요. 여기 요거 이렇게 두 개네 핑크. 이 컬러를 못 봤다고, 처음 봤다고 달라가는데 그게 아니지. 그래도 상품 나온 거를 팔아야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지요. 이쁘게 키워서 이거를 삽목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꽃이 이게 많이 져간다, 이제. 여기 새순이 나온 데서부터 클 거예요. 꽃이 지고 나면은 바짝 새순 나오는 데까지, 여기 새순 나왔네. 여기까지 바짝 잘라줘야지, 짧게. 그래서 꽃봉오리가 계속 나와요. 여기 나와요. 나오는 거를 잘 살려야 돼, 정말로. 근데 비가 일주일이 나온다 그래서 걱정돼요. 아이비 지라님의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다. 이뻐. 자자. 또 아이비 지라님 레이스가 있는 거. 이렇게. 또 오, 핑크 이쁘네. 이거는 보랏빛이 없는 핑크. 이뻐, 이뻐. 좋아요. 비 오는데, 저기도, 밖에도 궁금한데, 한번 나가봐야죠. 어제, 커피 가지러 오신 분이 요거를 선물해줬어요. 다육이. 다행히 잎 큰 거 저건 나는, 이게 안 가진 거고, 조그만 거는 널려있지만, 저렇게 널려있지만, 코인. 저게 뭐라 했더라? 몰라. 이름 몰라. 잊어버려서 또. 요거는 이렇게 큰 게, 큼직큼직한 요 잎. 이게 좋아요. 얼른 또 담아놓고. 이렇게. 이거, 박스 닫았네. 꽃 담아드릴 건데. 옛날은. 물어서 들고 설치지 않아도 되니까 뭐 하지만은, 어제 막 더웠다고. 와, 시들시들 드라이 플라워가 됐네. 와, 좋아 좋아요. 이게 물레가 생겼냐? 안경. 어이쿠. 에이, 락다운으로 막 그냥 문 닫아서 미루고 다음 주에 만료되는데, 겨우 오늘 아침에 뛰어가가지고서는 운전면허 갱신하고 왔어요. 그것도 또 우리 동네는 또 확진자가 다녀가가지고 완전히 디클리닝 한다고 해서 안 되고 문 닫았고, 옆 동네를 뛰어가가지고. 아, 조용하고 깔끔하고 거기가 훨씬 낫긴 낫더라.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지. 이뻐요.
아우, 시원하다. 근데 저거는 왜안 터져? 터지기도 남았을 건데, 이게 진짜 안 터지네. 이러다가 날 좋으면은 탁 터질라 그러나? 그래도 내가 봐줄 때 터지지. 응? 봐줄 때 터지지. 포도. 포도 송이송이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냥 뜨거워가지고 잘 피지도 못하더니 이제는 흙 깊이까지 땅속 깊이까지 비 오면 좀 터지겠지. 이렇게 수북도 에이 이것도 후야 이렇게 눈꽃 꽃눈 눈꽃이 아니라 꽃눈이 피어서 커요. 어제 딱을 자랐네. 이거 수분을 머금으면 더막 근데 말리는 거좀 힘들어도 말리는 건 선풍기 틀어놔야 될것 같아. 아이, 자는 내 맘대로 안 돼요. 저기서 꽃이 튀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꽃 달맞이 선인장도 이렇게 수국도 애기 요 3개 애기 4개 애기 이렇게 빨갛게 수국 이쁘게 빨갛고 이쁘게 우와 이렇게 빨간 줄기네. 이게 질 때는 파랗지나? 이게 기본 같은데 기본 수국 데이지. 아, 꽃이 친 거는 시든 건데 이렇게 따랐더니 자리가 좀 비네. 이거를 사진 한장 찍고. 스케치 한번더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뭐 무슨 실력으로 돼지 노란 돼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 비 오는 가든 풍경. 즐거운 하루. 어우, 바나나가 얼마나 튼실하게 익어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좋아, 좋아. 아하하, 빗소리도 좋아요. 밖에, 아, 자카란다 꽃이 피니까 정말 별경이 좋네. 이렇게 빗소리도 가만히 차 한잔 마시면서 앉아 있기 참 좋은 시간이에요. 어차피 비가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자카란다 꽃이 빛 때문에 어둑어두워서 그런가 색이 아주 진짜 보랏빛 다 나오는 것 같아. 넌참 많이 효도한다. 효도 제라늄이네. 효다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효다. 좋아요. 그 불러보고 별일 없나? 별일 없나? 나갔다 왔으니까.
바람이 안 불어서, 태풍이 안 불어서 다행이다. 나가 있는 동안 비 오니까는 태풍도는 어떻게 하나. 베고니아. 베고니아가 제라늄 때문에 밀렸니? 참, 효자인데. 정말 요만한 거 하나. 하나 가지고 도대체 얼마를 많이 새끼를 뿜는지. 얘네들도 이제 뿌리가 나왔나 보다. 꽃이 막 피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지붕 속에서 빼낸 천선이도 이렇게 잘 무서워 무서워. 지붕 흠통 사이에서 빼낸 천선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 얼등하게 먼저 자라나는 놈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베고니아 요거를 좀 포기나누기 해서 이렇게 좀 키우려고 했더니 안 되네? 왜? 날이 이래서 그런지 빨리 안 되네? 작년엔 베고니아가 너무너무 많이 잘 돼서 좋아요. 똑같은 풍경인데도 수고해. 아래층 사무실로 일하러 막 가요. 오전에는 엄마하고 돌아다니면서 일 봐주고 재택근무에 오늘 조금 틈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가줬어요. 좋아요. 딸의 친구가 되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좋아요. 아 좋다. 이제부터는 난 혼자 조용히 아침에 알아 내려주고 막 불이 났게 다니느라고. 아 지금 오전 시간 다 썼네. 그래도 그냥 락다운이라 인터넷으로만 다 일 처리하는데 또 막 완전히 그게 되지도 않고 기계가 고장인지 일이 고장인지 안 돼가지고 또 무사히 또 무탈한 하루가 됐으면 무탈해야죠. 즐거운 하루, 무탈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빗소리가 너무 좋다. 좋아, 좋아.